앞에서 소개드린 방법으로 제품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설치 마법사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언어를 보시게 되면은 설치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선택하는 언어는 설치 과정에서 표시되는 언어입니다. 그 말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국어인지 영어로 표현되는지 등을 이곳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이 설치되는 언어랑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단지 UI, 화면에 보시는 설치 마법사에 사용되는 언어이고요. 왼쪽 하단에서 보실 수 있는 메뉴를 말씀드릴게요. 배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 한 대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제품을 한꺼번에 배포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용자가 회사에 있을 경우에 이 100명에게 똑같은 AutoCAD, 예를 들어서 AutoCAD를 봤을 때요. 똑같은 AutoCAD 구성 사항을 다 적용하고 문제없이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0대의 컴퓨터에 전부 다 붙어서 설치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 배치 이미지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IT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배치 이미지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해당 사용자, 100명의 사용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치 이미지로 사용부터 설치되는 제품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 배치 제품 배포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웨비나에서 또 소개 드릴 것이니까요. 일정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웨비나에 등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도구 및 유틸리티 설치라는 버튼은 네트워크 라이센스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네트워크 라이센스 관리자라든지 CAD 관리자 같은 툴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 웨비나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이센스 계약서가 처음에 뜨는데요. 제품을 사용하실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동의함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언어 선택하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선택하는 언어는 실제로 제품이 설치되는 언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어 버전만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한 건데, 만약에 추후에 영어 버전도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영어 언어팩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설치 마법사 단계에서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품 설치가 모두 완료된 다음에 언어팩만 별도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시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독립 실행형으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30일 동안 이 제품을 시험 사용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제품을 이렇게 다운로드 하셨는데 구매하신 라이센스 유형을 모르시거나 또는 인증하기 전에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제품을 아무런 기능상의 제약 없이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체험판이 아니고 이미 라이센스 구입하셨고 어떤 유형을 구입하셨는지 아시는 경우에는 독립실행형이나 네트워크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설치가 이미 완료가 된 경우에 라이센스 유형을 바꾸고 싶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을 삭제하셨다가 재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실제로 구입하신 라이센스 유형은 네트워크 라이센스 버전이에요. 근데 실수로 독립 실행형으로 설치를 하셨어요. 설치가 모두 완료됐고 선택한 라이센스 유형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아셨어요.
그 경우에는 이걸 쉽게 라이센스 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독립 실행형으로 설치된 제품을 설치하신 다음에 다시 네트워크로 선택하셔서 제품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독립 실행형 옵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독립 실행형 또는 스탠드 얼론이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렌탈 라이센스, 데스크탑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불리는 렌탈 라이센스를 구매한 경우에는 독립 실행 버튼을 눌러서 바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하셨던 제품 일련번호와 제품 키를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녹색으로 V 표시를 보실 수가 있죠. 이 V표, 녹색 V 표시는 입력하신 내용이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네트워크 라이센스 버전으로 제품을 설치하시려고 할 때, 라이센스 유형에서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 또 나타났죠. 네트워크 라이센스는 네트워크 라이센스 서버에서 모든 라이센스를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서버에 대한 내용도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IT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네트워크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 웨비나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설치 구성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오토캐드를 예로 들긴 했지만 모든 오토데스크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전부 동일한 U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 구성 화면에서는 실제로 제품이 설치될 때 어떠한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품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설치 경로라고 있고요. 이 설치 경로라는 것은 오토데스크 제품, 지금 선택하신 오토 제품이 컴퓨터에 어떤 폴더 경로에 설치되느냐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은 Program Files라는 폴더 밑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 제품도 Program Files라는 폴더 밑에 모든 제품이 설치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이 폴더를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폴더를 선택하시면 해당 폴더에 제품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빨리 넘어가긴 했지만 제품이 설치되는 데는 일정 시간이 걸리고요. 설치가 모두 완료된 다음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설치 완료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각 제품 옆에 녹색 V 표시가 또 되어 있죠. 그 말은 해당 제품들이 컴퓨터에 올바르게 설치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침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품을 설치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 다음 단계로는 실제로 제품을 활성화하고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